글러브 땅에 대야 돼요. 글러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돼. 캐치볼의 기본은 두 손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신동민 코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수석 코치 겸해서 투수 코치. 일단 저희 오늘 여기 미인이라고 야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 초보분들이시라 제가 한번 잘 지도를 해서 좀 여기서 한 가지라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구의 기본은 캐치볼이에요. 받고 던지고가 돼야 돼요. 받고 던지고 안 되면 수비가 안 끝나요. 받고 던지기만 돼도 점수는 못 낼 수 있지만 수비는 끝나기 때문에 좀 수월해지죠. 야구가. 캐치볼의 기본은 두 손이에요. 두 손. 내가 공을 잡을 때 글러브가 내 공이 날아오는 걸 내가 마중을 가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애완동물 한 번씩은 다 만져봤고 써봤죠. 그죠? 이렇게 던졌어. 그럼 얘 어떻게 받아요? 안 뜻이 받죠. 안아야 돼. 얘를 안아서 받아야지 얘를 보내면 안 되잖아. 캐치볼도 공이 오면 안아줘야 돼. 그렇죠? 근데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해. 캐치볼의 기본은 두 손이에요. 근데 그 두 손이 모든 두 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서 이렇게 벗어난 공, 몸에서 벗어난 공, 얘를 두 손으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글러브의 모양이 손 모양을 이렇게 미음을 손의 모양이 지금 너무 섰어요. 항상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오는데 이렇게 왔어. 그러면 그냥 밑으로 왔어.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렇게 원이 돌아가요. 근데 얘를 가지고 부딪히면 맞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 항상 두 손. 자, 그 다음에 자 내야 수비 자세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가 너무 내려갔어요. 좀 올리세요. 제 옆에서 보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살짝 들어주고 글러브는 내 발 삼각형. 그렇죠? 얘가 안 되면 공은 놓쳐요. 자세 잡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전진해 볼게요. 한 번씩 한 발씩.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글러브 땅에 대야 돼요. 글러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글러브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다가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막아야 됩니다. 글러브로 얘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얘가 여기서 딱 하고 떨어지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나한테 올까요?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공이 나한테 올까요? 안 오죠. 공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공을 찾아가야 돼. 네. 그러면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 나도 움직여줘야 돼요. 좋아요. 글러브로 그렇죠? 이따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질문. 왜 왼발에서 잡으러 할까요? 아무 발에서나 잡으면 되지. 여기 왼발에서 잡아야 다시 오른발이 나가면서 송구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오른발에서 잡을 수 있어요? 왼발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텝이라는 게 잡고 빨리 뛰어나가서 잡아 던져야 탄력을 받아서 강한 공도 던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좀 더 짧은 거리에서 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탁 나가서 더 빨리 해요. 자, 공이 오고 있는데 자,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하는 동안에 주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주자는 도착해요. 수비수는 잡으면 내 머리 뒤로 옮겨요. 그래서 와서 잡고 오른손 그래서 와서 잡고 오른손 던질 준비를 해야 돼요. 공을 던지면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던져야 돼요. 글러브도 세워야 돼요.
올라와. 더 짧게. 강하게 튀나가. 지금 우리가 잡으면 몇 메터 던질 것 같아요? 1루까지 대략 몇 메터 될 것 같아요? 짧게는 20에서 30m. 근데 잡아가지고 두 가지예요 지금. 자, 잡아갈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탄력을 알아서 쪼개서 줄게. 못 던져. 그래서 잡았을 때 나는 이미 잡는 순간에 1루 던질 걸 생각하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가야 던질 수 있는 거고, 설령 내가 스텝이 안 맞거나 주자가 좀 느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뛰어가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럼 잡고 뛰어갈게요. 안 맞았죠? 뛰어, 그냥 뛰어. 하나, 둘, 셋. 오이, 잘했어요. 잡고 뛰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콩콩 대면 안 돼. 뛰어, 뛰어. 아. 아, 좋아요. 공을 던질 때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야 돼. 아, 또 들어가다 만다. 그렇죠. 근데 무너졌잖아, 또. 나와요.